마크3가 이렇게 멋있었었나? 왜 몰랐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핫토이 아이언맨 얘가 1등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신상 아이언맨 쿼터 3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올해 가장 기대했던 제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2019년이 다 가기 전에 받아볼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박스 봐서는 뭐 큰 감흥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게 다 조금씩 따라서 지금 계속 똑같거든요. 같은 패밀리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동그란 귀가 있죠. 마크3란 얘기고요. 이렇게 조금의 금색 테두리가 좀 되어 있고 조금 다른 점이라면은 이 녀석은 약간 조금 더 어두운 레드. 우리가 마크7 6분의 1 스케일 보여드렸을 때처럼 메탈 레드라고 해야 될까요? 버건디 느낌에 가까운 빨간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럭스 버전이라고 써 있죠. 매번 그러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디럭스 버전과 노말 버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쿼터 스케일의 12번째 녀석이고요. 다스베이더가 13번째, 이 녀석이 12번째 출시된 녀석입니다. 서랍 열듯이 열어줘요, 쿼터 스케일은요. 보통은 빨간색 배경에 금색 띠였다면 여기는 금색 배경에 빨간색 띠가 들어져 있네요. 아이언맨 마크3라고 써 있습니다. 상훈이 형은 아이언맨 할 때만 표정이 밝아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좋아하니까. 신상은 또 좋아하고 아이언맨을 좋아하는데 이 녀석은 신상 아이언맨이잖아. 그러면은 안 기쁠 수가 없겠죠.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쳤다. 게임 오버. 왓? 우와. 아, 너무 멋있습니다. 우와, 씨. 여러분, 역대급인 것 같은데요. 야, 미쳤다. 우와. 우와. 너무 잘 나왔는데? 너무 예쁜데? 누워, 야, 일단 누워봐. 이거 뭐 어떻게 해? 와. 아유, 빨리 좀 벗겨져라. 현기증 난다. 여러분. 아이언맨 마크3. 쿼터 스케일입니다. 와. 끝. 그냥 이렇게 두면 되는 거 아닌가? 여태까지 제가 수많은 아이언맨들을 리뷰하고, 수많은 아이언맨들을 열어봤을 때 처음 봤을 때의 이 드는 감정, 이 녀석이 1등입니다. 제가 또 워낙 이런 클래식 수트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아이언맨 1에 나왔던 탱크를 쏘던 그 아이언맨이랑 똑같습니다. 아이언맨이 제일 처음에 버건디 색깔을 입히고 샴페인 골드 색깔을 입힌 최초 1바 수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언맨 마크2에서 색깔만 입힌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영화 설정상에서는 고도가 높아지면은 얼어붙는 현상을 잡기 위해서 티타늄 소재로 이렇게 뭐 만들었다 이런 설정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사가 이렇게 쪼아질 때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요 특유의 쇄골 부분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뒤에도 이렇게 웨더링이 살짝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조금 장난감스러운 느낌이 조금 있네요. 뒤에도 플랩들이 이런 식으로 이중 날개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여기는 닫힌 모습, 여기는 이렇게 열린 모습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날개를 보여줄 수가 있겠네요. 와, 약간 잠자리 날개처럼 열리는데 마크 43과 45와는 또 다른 느낌에 이렇게 열려서 대단합니다. 이렇게 열리면 탁탁탁 위아래로 움직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플랩들 이런 것도 참 진짜 기술인데 너무나 예쁘게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 헌거가 되더라도 관절을 한번 봐야 되겠죠. 관절 당연히 이렇게 빠지겠죠. 이런 식으로 어깨 라인 이렇게 빠지는 거 적당한 선에서 빠지는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견관절을 움직일 때 크게 방해받지 않을 정도로 움직임이 있고요. 90도 이상! 와! 씨.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와! 씨. 설명서상에는 이게 90도밖에 안 구부러진다고 하는데 120도 이상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위 아래의 움직임은 당연히 있고요. 110도 정도 팔꿈치는 구부려지고요. 발목 관절의 이런 움직임들은 와, 발도 좀 더 커진 것 같아, 느낌이. 여기 지금 딱 열려서 이렇게 뒤로 딱 밀릴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렇게까지 올라갑니다. 발가락이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들도 표현이 되어집니다. 무릎 관절 자체도 이 정도까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스커트를 좀 걷어주면 앞으로 움직임은 미쳤습니다. 90도 이상. 뒤로는
뒤로는 많이 안 움직이네요. 빼면 움직일까요? 굉장히 조금 달라진 기믹들이 좀 더 추가가 된 것 같아요. 뒤에도 좀 많이 움직입니다. 그 이유인 즉슨 이 부분이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기 때문이죠. 양쪽으로도 스커트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다리는 한 70도 정도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움직여진다라는 거 디테일합니다. 여기 부분 플레어가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가 되는 겁니다. 고개 움직임은 위로 이 정도 젖혀지고 아래쪽은 이 정도, 좌우는 많이 움직여질 수가 있습니다. 마크 85까지 보다가 다시 예전 수트를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뭔가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가슴 안쪽에도 조악하지 않게 좀 멋있게 안쪽도 표현을 해줬고요. 허리도 연장이 돼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짐이 있고요. 움직여질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살짝씩 들리면서 딱 열려져 있는 느낌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닫을 거면 밀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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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나사 부분들이 또 보이게 해서 마크3만의 기계적인 느낌을 한껏 또 표현을 해줬습니다.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탈착이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손은 주먹진 손 한 쌍 외에 이렇게 리펄서를 발사할 수 있는 손 한 쌍, 전지 가동 손 한 쌍에서 기본 세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은 세 쌍이 들었고요. 그리고 일반 마스크와 다르게 살짝 더 데미지 입은 듯한 마스크가 하나가 더 들었고요. 요거는 라이트가 들어오는 거라면 요 녀석은 토니 스타크의 헤드가 들어있겠죠. 헤드는 이렇게 열어보면 뭐야? 깜짝 놀랐습니다. 나 뭐 위에 뭐 파마한 줄 알았어요. 얼굴에 이렇게 세 개의 스크라치가 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피부 질감이랑 이 눈동자들을 표현한 게 예술이고요. 이렇게 미간을 찡그리는 느낌도 너무나 표현을 잘 해줬습니다. 아까 멀리서 봤을 때는 3단 스크래치인 줄 알았는데 볼도 이마도 이마는 아니네요. 이마는 뭐가 묻어 있었던 겁니다. 마스크 자체도 안쪽에 이런 느낌에서 탁! 닫힐 수 있게 잘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같이 떼지게 되어 있어요. 올렸을 때는 이렇게 굉장히 멋있게 헤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무거워? 루즈가 생각보다는 많이 없어요. 파츠가 요거 세 개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데미지 앞가슴 파츠, 그리고 데미지 어깨 장갑 파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갈아 끼워볼까요? 데미지 파츠는 이런 식으로 열어서 앞가슴을 탁 꽂아주면 망가진 느낌이 이렇게 나고요. 어깨도 살짝 이렇게 빼주면 이 녀석을 그대로 꽂아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마크3가 이렇게 멋있었었나? 왜 몰랐지? 반대쪽도 이렇게 데미지 마스크를 조금 갈아 끼고 싶다 그러면 아까 그 마스크를 이런 식으로 끼워주면 훈상받은 듯한 느낌의 마크3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얘도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끈한 녀석이 더 예쁜 것 같아요. 바로 바꿔 끼워줍니다. 내가 오늘 감탄을 너무 많이 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핫토이 아이언맨 얘가 1등입니다. 그냥 서 있는데도 이거 포스 보소. 여기 뭐 건전지는 당연히 이쪽으로 꽂을 수가 있고 마스크랑 위에랑 두 번 정도 열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위에 뚜껑은 안 열려도 되게 마스크만 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석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건전지 넣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불이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팔은 여기 있겠죠? 여기다가 뭔가 없어 보이는데? 주저하지 말고 하나를 더 열어주면 얘가 한 번 더 열리네요. 이런 식으로 세 개를 넣어주면 이거 화면 뒤집힌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얘를 거꾸로 뒤집은 거예요. 중력을 이용을 해서 건전지를 넣기 위해 뒤집었습니다. 라이트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리 쪽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빼주면 여기에 건전지가 들어가고요. 조금 더 큰 LR44 건전지가 세 개씩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와, 여기 지금 건전지 넣자마자 불이 찬란하게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등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 날개에 여기를 과감하게 빼줍니다.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고 여기도 건전지를 세 개를 넣어줍니다. 이쪽으로 키면 여기 라이트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것을 일단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불이 찬란하게 들어오고요. 이런 데에도 라이트들이 이렇게 갈비뼈 사이에도 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라이트가 다 들어오는 모습은 마지막에 공개할게요. 자, 그리고 스탠드가 들었습니다. 스탠드는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왜 여기 들어있느냐? 아이언 몽고가 그걸 가져가잖아요. 그거를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이언 몽고의 이런 잔해들인 것 같고 여기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도 굉장히 멋있고요. 건전지를 넣어야지 불이 들어올 텐데
이거 불이 안 들어오는 건가? 이거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불을 안 들어오게 만들어 놓으면 어떡하나? 아, 왜냐면 지금 여기 건전지 투입구가 막혀져 있어서 제가 살짝 당황했습니다. 이거 안 되는데 지금 제가 억지로 넣는 느낌인데요? 오! 와. 오! 건전지 투입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네, 여기! 아! 여기를 빼줘야 되고 AAA 건전지 3개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쿼터 스케일의 베이스 바닥에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지금 불을 이렇게 아래쪽을 켜보면 우와!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위에도 불이 들어오고 여기도 불이 들어올 뿐더러 아래쪽에도 이렇게 파란색 조명이 6군데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디럭스 버전에만 들어있는 게 아이언 봉거의 8입니다. 와, 엄청 큽니다. 와, 여기 이렇게 딱 잡을 수 있게. 와, 제 손보단 당연히 작지만 깍지를 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크고 제 조카 손만 합니다. 꽂을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반달 모양의 홈이 있죠. 그러면 여기 반달을 여기에 끼워주는 겁니다. 와, 이렇게 하면 스탠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스탠드도 진짜 멋있네요. 이게 이제 디럭스 버전과 일반 버전의 차이인 것 같고요. 파란색 불빛을 아래쪽으로 쏘게 하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결코 웨더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빛바랜 듯한 느낌 잘 되어 있고 여기에 스탠드까지 올려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쿼터 스케일은 스탠드 자체가 높기 때문에 얹어서 놓으면 굉장히 높이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일반 장식장에 넣기가 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아래 바닥 스탠드 있죠? 얘를 여기에 꽂아서 낮게 전시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위에 있을 때 훨씬 더 멋있는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스탠드까지 다 올려봤는데 뭔가 좀 아쉽지 않나요? 기존에 보여드렸던 마크 43도 여기 미사일 루즈가 뺐다 꼈다를 할 수 있고 45도 레이저가 발사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얘는 루즈가 따로 안 들었단 말이죠. 이 녀석은 열립니다. 마크 43에서 미사일을 꽂았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안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서 앞으로 젖혀주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탈 느낌으로 표현은 안 되어 있고 수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모근이 좀 올라와 있는 마크3의 특징을 잘 활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탱크를 쐈던 그 미사일도 열립니다. 전에 보여드렸던 마크2 언리시드 버전 6분의 1 스케일 보시면은 그때의 그 기믹을 재현을 해준 것 같더라고요. 자, 여기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살짝 들어서 젖혀주면 여기 안에 내부가 조금 보입니다. 이거를 살짝 더 열어서 이렇게 여기도 열어서 이렇게 되면 여기 미사일이 들어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 미사일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들어 올려주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와, 이거를 다시 이렇게 닫아주면 미사일이 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열었을 때 단순히 열리는 게 아니고 이 안쪽에도 이런 부분들 표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고 보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 반대쪽도 됩니다. 반대쪽도 당연히 되죠. 마크2 언리시드 버전은 좌우가 달랐거든요. 요 녀석은 똑같네요. 이런 느낌을 표현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닫아주면 되는 거죠. 1등! 끝! 더 이상 뭐가 필요해? 이거 무슨 말이 필요해, 더 이상? 와... 자, 어떻습니까? 핫토이에서 발매된 쿼터 스케일의 아이언맨들 네 기체를 모두 한번 보여드려 보고 있습니다. 마크 45와 마크 43 바로 전에 리뷰해드렸고 마크 42도 전에 리뷰해드렸고 오늘 리뷰한 마크 3까지입니다. 피규어를 다 팔고 하나만 갖고 있을 수 있다면 이 녀석인 것 같습니다. 아이언맨의 고유 디자인, 그 고증을 굉장히 잘 살려준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나머지 아이언맨들이 별로다라는 건 아니고 이 중에 하나만 픽을 하자면 저는 마크3인 것 같고 쿼터 스케일의 아이언맨 마크2도 코미콘에서 공개가 됐었거든요. 그 녀석도 빨리 발매를 했으면 좋겠고 처음으로 하나 더 사서 하나는 그냥 박스째로 소장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너무나 멋진 녀석을 만나봤습니다. 대부분 다 60만 원 정도의 가격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이언맨 다이캐스트 제품이 인기가 많은 마크 46이나 마크 47은 거의 90만 원이 넘게 비싸게는 100만 원도 넘게 거래가 된다라고 봤을 때 쿼터 스케일이 아직까지는 가격대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종류별로 다 모으시는 게 아니라면 오히려 요 녀석들도 또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너무 재밌게 보셨죠? 구독과 좋아요 오늘은 솔직히 해야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